안에서 밖을 보는데 창문이 너무 지저분해서 닦고 있어요 지금. 좀 깨끗하게 보고 싶어서. 아, 지금 밖에 비가 와서 그 밖에선 밥을 못 먹을 것 같고. 오늘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, 그냥 라면은 아니고, 그 집에서 가끔 해 먹는 라면을 해 먹으려고 그래요. 오늘은 콩나물 순두부 라면이에요. 불이 세면 기름이 바로 그 타버려서 최대한 약한 불로 해서 마늘을 볶아주고요. 너무 센 불에서 고춧가루를 넣으면 다 타버리거든요. 그래서 불 좀 끈 상태에서 불 조절하면서 고춧가루를 넣을게요. 그리고 다시 제일 약한 불에 살살 볶아줘요. 고춧가루랑 같이 볶아주고요. 볶으면 보이면 그 고추기름도 살짝 만들어지거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매운내가 날 정도로 살짝 볶아지면, 더하면 타니까 바로 물 부어줘야 돼요. 바로 이제 라면 스프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. 라면을 넣고 끓이면 돼요. 어떠세요?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? 그리고 맛도 진짜로 맛있어요. 아, 바닥에 까는 게 없네. 자, 저번에 담은 김치랑 그리고 단무지. 순두부 숙주라면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면하고 숙주하고 같이. 아, 뜨거. 일반 라면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, 이거.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
진짜 맛있다. 단무지하고 그냥. 자, 이제 계란하고 라면하고 숙주하고 순두부랑 같이 먹겠습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 이 숙주 씹히는 맛이 드셔봐야 돼요. 지금 동생이 그 자슬기 잡는다고 물가에 가 있는데 잘 잡히나? 저기 시체 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? 여기서 저러고 있네. 어이구. 물이 너무 차가운데? 좀 잡았나? 우와, 생각보다 많이 잡았네. 이야, 대박인데? 저도 좀 같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. 같이 한번 잡겠습니다. 안에 들어가야지. 여기 있어요 지금. 뒤집으면 있네.
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. 차 안에서 향이 확 퍼지는데 간장하고 조미료 그리고 청양고추 파 콩나물 쪽에는 콩나물이 들어가야죠. 아, 콩나물이 얼었네. 냉장고 콩나물이 얼었어요. 얼음이. 점심에 먹던 단무지가 맛있어서 단무지랑 같이 먹겠습니다. 잘 끓이면 다진 마늘 살짝 넣어주고요. 돼지껍데기 골고루 있게 짠. 비 오면서 술주 한잔 하니까